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]십니까? 모터허브 빠삐용입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F800은 앞방 200이는 오토바이입니다. 그래서 어느 날 테스트 시동 겸 이제 몇 가지 했는데 스타트 모터 플라이휠 기어가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. 왜 그런가 싶어서 뽑아서 봤더니 오일 누유도 있더라고요. 스타트 모터 입구 쪽에 이렇게 부서졌습니다. 이 엔진 내부 부분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누유 방지를 위해서 이런 오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오링의 훼손이거나 아니면 이 케이스의 파손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떼자마자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잠시 뻥졌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 모터는 살아있는데 이 하우징이 박살이 나서 스타트 모터를 새로 바꾸게 됐습니다. 이거는 지금 같은 제품인데 보자. 품번이 똑같네요. 근데 이거는 왜 지금 막힌 위치가 돌아가 있지? 한번 뜯었었던 스타트 모터인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전기를 넣어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. 일단 이 녀석은 작동이 됩니다. 이 녀석은 플러스 전기에 이렇게 오시 운영 돕니다. 좀 강력하게 터져서 그렇지 돕니다. 돌아요. 네, 잘 돕니다. 엄미야. 네, 여기 스타트 모터에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. 그래서 스타트 릴레이가 필요한 거고, 살아있습니다. 일단, 요 녀석 장착 한번 해볼게요. 조졌다. 1.5 피치짜리 G1.5에요. 사이즈를 알아야 돼. 피치 1.5에 22mm M22V가 필요한 상황이네요. 나갔다. 아이씨. 연장을 만들었습니다.